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닭가슴살 반 조리되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이마트 피쿠크 브랜드 제품이고요. 하나는 탄두리 닭가슴살하고 하나는 로즈마리 닭가슴살. 뭐 조리 예가 있는데 우선 시끄럽고 제가 닭가슴살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소고기, 돼지고기보단 닭가슴살, 다리, 날개 필요 없고 닭가슴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마트 갔는데 이게 팔더라고요. 한번 먹고 싶어서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과자의 평가는 몇 점을 받을까? 그리고 오늘은 이 반반을 잘라서 이거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손쉽게 드실 수 있으며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저는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글을 보고 바로 이 반반을 잘라서 맨밥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도는 맨밥인데 먹다가 딴거 반찬 먹을지 몰라요. 어쨌든 시도는 얘를 반을 잘라서 맨밥에. 우선은 이게 로즈마리 가 첨가된 뭐 부드러운 식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. 성분이 뭐 열량 총 3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한 팩이 3회 먹을 수 있대요. 그래서 한번 먹을 때마다 뭐 50kcal. 역시 닭가슴살이라 뭐 열량은 뭐 탄수화물도 뭐 적고 단백질은 굿. 프로틴. 단백질은 뭐 12g이나 돼요. 얘는 한번 봅시다. 얘도 12g 똑같네요. 뭐 55kcal에 60kcal 뭐별 차이 없고, 여기 콜레스테롤 60mg, 얘는 70mg. 제가 밥 먹겠다고 했으니까 또한 그러면 몇이야? 대충 한 100mg은 먹겠네요. 아우 맛있겠다. 아우 한 개당 100mg은 200mg이네. 하루 섭취량을 다 먹네. 어우, 나트륨 봐라. 나트륨은 라면에 비해서 훨씬 적고.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게 제가 한번 보니까 뭐 닭가슴살은 당연히 국내산은 이게 되고 대부분 닭들은 다 국내산이에요. 99.9%. 정제수, 뭐 정제염, 뭐 기타 설탕 있는데 기타 설탕은 뭐야 도대체? 설탕도 기타 설탕이란 게 있나? 이건 이해가 안 가고. 뭐 로즈마리, 뭐 유산균이며 천연의 향신료도 있고요. 그래서 요건 그렇다 치고 얘도 뭐 토마토 페이스트 중국산 씁니다. 마늘도 중국산이고요. 탄두리 소스가 다 중국산입니다. 뭐 대두 우유도 있고 파프리카 분말, 뭐 치킨용 카레 맛 시즐링, 요리 기타 설탕, 청양고추 액기스 불만. 신고인다. 똑같이 유성염료 들어가고요. 후춧가루, 오레오, 레진 캡시컴은 뭐야? 처음 듣는 건데,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블로그 올릴 때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. 어쨌든 요걸 반반 오늘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으로요. 짜잔. 극혐인데? 약간? 짜잔. 아, 진짜 이 반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밥에다가 아무것도 없이요. 아무것도 없이 우선은 얘부터 한번 먹어요. 이 로즈마리 얹혀져 있고요. 얘 한번 더 먹어봅시다. 우선 강아지 앓는 맛부터. 아유 깜짝이야. 향은 나는 나는데 약간 익숙한 향? 이게 로즈마리 향인 것 같은데. 100% 밥반찬이 됩니다. 짜요. 짜. 우선 후추 맛이 되게 강하긴 하고 약간 짜요. 약간. 아니 심하게 짠게 아닌데 약간 짜요.
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는데? 얘를 한번 먹어봅시다. 참맛은 약간 카레하고 마늘 카레 맛이 나면서 뒤에 가면 가면서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한 맛이 올라오네요. 둘다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더 짭짤한 맛이 더 입맛을 당기기도 하고, 얘는 매콤한데 입맛을 당기진 않는데, 아 뭐랄까, 아 뭔가 좀 아쉬운데? 뭔가 좀 아쉬워요. 뭐가 약간 아쉬워. 근데 진짜 뭔가 좀 한 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약간 매콤한 맛도 있고, 약간 카레 맛. 카레 맛이 처음에 났는데, 지금 매콤맛에 가려가지고 많이 죽었고, 뭔가 좀 아쉬워. 다시 이거 먹고.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요. 솔직히 이거 밥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밥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. 이게 뭐가 아쉽지? 뭔가 아쉬워요, 이거. 입맛은 딱 혀에 뭐 미각을 자극할 만한 뭐 매콤한 맛 이외에 뭔가 풍미가 느껴지든가, 딱 맛이 좀 강하게 뜨면 좋겠는데, 그냥 매운맛만, 탄두리 가슴살이라는 말이 이해 가는데, 약간 매운맛만 좀 강하고, 나머지 그 풍미, 아니면 향신료 맛이라도 좀 강하든가, 향신료 맛이라도 좀 약간 느껴지든가. 근데 매운 건, 그게 심하게 매운 건 아니에요. 애들이 먹기에 딱 좋은 매운. 이건 진짜 맛있어요.
잔기를 먹었습니다.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표. 별점은 몇 점을 줘야 되지? 아, 그 리스트를 좀 제가 안 켜놔서. 별점은 제가 블로그에 따로 포스팅 할 때 그때 적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반조리 식품으로서 별점을 몇 점을 줘야 될지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먹었을 때 이쪽이 얼등하게 밥 반찬으로서 맛있다. 그냥 먹어도 맛있다. 얘는 그냥 먹으면 좀 그렇고, 이 빵하고 어울리려나? 빵하고도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거든요, 얘가? 그 다음, 밥 반찬으로는 그나마 어울리는데, 빵하고 어울릴지 모르겠어요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빵하고 먹어보고, 근데 얘는 다 어울릴 것 같아요. 밥 반찬도 어울려, 그냥 먹어도 맛있어. 빵에 올려놔도 맛있어. 샐러드에도 맛있어. 이건 진짜 잘했어요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제 입맛에 딱 맞습니다. 취향 저격. 어쨌든 나머지는 뭐 내일 먹든가. 아, 내일은 안 되겠다. 저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금방 상하기 때문에. 그러면 식사 끝.